안녕하세요. 아레테 골프의 김창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페이드 구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구질은 사이드 스핀이 오른쪽으로 먹는 겁니다. 그럼 공중에 날아갈 때 공이 이렇게 회전이 돼서 나가죠. 그렇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휘어나가는 건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칠 때 많이 쓰이는 볼 구질입니다. 페이드 구질은 저번 시간에 드로우 구질과 반대로 아우트 인으로 빠져나가면서 볼의 스핀이 오른쪽으로 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의 스핀이 이제 오른쪽으로 먹으면은 공중에서 날아갈 때 오른쪽으로 자꾸 휘겠죠. 그러니까 이 폴대 방향으로 볼이 날아갔다가 이제 볼이 오른쪽 스핀이 먹으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이제 착지가 되는 건데요. 아웃사이드 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자체가 약간 바깥쪽으로, 원래 정상적인 방향보다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약간 빼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드 스핀이 먹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탑스윙이 정상적인 백스윙 위치에서 약간 업라이트 되게. 업라이트 되면은 바깥쪽에서 내려오기 편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빼친다라는 느낌으로 치시면은 볼이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착지가 됩니다. 오늘 페이드 구질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페이드 구질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곳은 그린의 우측 핀이 꽂혀 있고 핀 앞에 벙커나 해저드가 있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러분들도 페이드 구질을 구사하신다면은 그린 중앙을 보고 안정적으로 치실 뿐더러 거기서 이제 페이드가 나면서 버디 찬스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드박스.